그 대학원인데 지질 갖다가 딱 논문을 썼거든요. 지질 갖다가 논문을 그 석사 논문을 썼는데 선생님 그때 석회암 찾으러 다녔었거든. 정말 이것도 이제 얘기하다 보면 이제 한도 끝도 없는데 잠깐 얘기를 하자면 이 대학원 석사 논문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구학 교육과니까 이 대기, 해양, 그다음에 뭐 천문, 지질, 뭐 지구 물리 이렇게 다섯 분의 교수님이 계셔. 그럼 이제 자기가 희망하는 교수님한테 가서 이제 논문을 쓰는 거야. 도움을 받아가지고. 근데 주로 이제 너희들 이제 눈치챘겠지만 주로 이제 어떤 교수님이 인기가 많겠니? 무슨 파트? 그래, 천문, 또 대기. 왜 그럴까? 이게 딱 선배들부터 다 이렇게 소문이 나는 거야. 너희들이 무슨 강사가 잘 가르친다 이거 선배들한테 듣는 것처럼 똑같아. 천문은 뭐해? 밤에 망원경 딱 위에 옥상에 올려놓고서 별 보고 술 한잔 딱 하고 별 보고 그러다가 이제 거기 앉아갖고 이제 남녀끼리 눈 맞아갖고도 사귀기도 하고 막 이런 아주 즐겁게 그냥 논문을 쓰게 되는 거야. 대기는 대기도 좋아. 그냥 기상청 홈페이지 접속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극도로 피해야 될 파트가 있어. 선배들이 조언 중에서 뭐가 있냐면 지질 파트하고 해양 파트야. 해양 파트를 왜 피해야 되냐면 어떤 선배가 썰을 얘기해 줬는데 자기가 해양 파트 갔다가 논문 쓰려고 해양 교수님 찾아갔는데 갑자기 자기를 따라오라고 하더래. 그 따라갔대. 그랬더니 뭐를 했냐면 배를 타더래. 그리고 배를 왜 타요? 그랬더니 야 논문 쓰려면 해류의 흐름을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래갖고 막 배를 타고 막 흔들린 배에서 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해류의 흐름을 읽어라 막 이러면서 막 오바이트 하면서 그렇게 논문을 썼대요. 그리고 지질은 왜 산타지 답사 나가잖아. 근데 내가 이제 약간 그랬어. 다막 대기 막 천문을 하니까 나는 야 남자라면 지질 아니겠냐. 그래서 나는 지질 파트 교수님을 찾아갔지. 딱딱딱. 그래. 제가 몇 학번 누구누군데 지질 파트로 논문을 쓰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기특하게 생각하는 거야. 네가 3년 만에 첫 제자다. 응? 네가 3년 만에 첫 제자다. 그러면서 나를 이제 막 엄청 잘해주는 거야. 맨날 밥 사주고, 훈씨가 밥은 먹었냐? 나가서 술 한잔 하자. 그러면 뭐술 사주고. 그래서 난 이거 쓰기 너무 잘했다. 교수님 성품 인성도 너무 좋으시고, 너무 성품이 좋으시구나. 그래서 나는 막 애들한테 자랑하고 다녔지. 그런데 한두 달쯤 지났는데 이제 교수님한테 전화가 왔어. 훈씨가 때가 되었다. 뭐가 때가 되었습니까? 뭐 잔말 말고 너차 있지? 얘 있습니다. 나한테 와라. 갔더니 막 내비게이션을 찍는 거야. 막뭐 거리가 목적지 거리가 뭐한 4시간, 3시간 반막 이렇게 걸리는 막 어딘지 몰라. 그냥 내비가 시키는 대로 갔어. 갔는데 산이 딱 나온 거야. 자, 이제 걷자. 그래갖고 막 걷기 시작하는 거야. 한 3, 40분 막 땡볕에서 막 여름철이었거든. 땡볕에서 막 걷는데 뒤에 또 뭐까지 짊어졌냐면 망치 있지. 해머. 그거 짊어지고 막 가는 거야. 그럼 교수님은 딱 예견했는지 본인만 얄밉게도 딱 시원한 막걸리 딱 꺼내갖고 막걸리 마시면서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막 그러면서 가면서 후지가 저거 그럼 예 교수님 떨어뜨려. 뭐를 떨어뜨려? 염산을 떨어뜨려. 그럼 그 돌에서 염산을 떨어뜨렸는데 아무 반응이 없으면 석회암이 아니야. 그리고 또 가다가 홍씨가 저거 예 교수님 떨어뜨려. 뭔가 치익 하면서 기포가 올라와. 그럼 이거 뭐야? 석회암이야. 그거 캐야지. 죽어라 캐는. 교수님 옆에서 뭐 마셔? 막걸리 마시고. 그 짓을 막 하다가 막짐 싸고 내려가는데 이제 교수님이 또 이제 많이 취하셨어. 이제 많이 취하셔가지고 홍씨가 저거 그래서 예 교수님 또 달려갔지. 그래서 염산을 딱 떨어뜨리려고 했는데 뭔가 이상하게 느낌이 딱 보니까 이게 뭐야? 시멘트야. 그러니까 이렇게 산에서 가끔 이렇게 그집한 채가 이렇게 지어져 있는 거 있잖아. 그런 시멘트가 있더라고. 그래서 교수님 좀 죄송한데 이런 말씀은 실례지만 좀 많이 취하신 것 같습니다. 이건 돌이 아니라 시멘트입니다. 그랬더니 야, 이 새끼야 그거 석회암 맞다고 빨리 떨어뜨리라고 그래갖고 아이씨 투덜대면서 떨어뜨렸어. 웬걸? 이산화탄소 기포가 발생하는 거야. 그리고 막 봐봐 석회암 맞잖아 빨리 캐 그래갖고 이거 캐라고요? 빨리 캐 임마 그랬는데 딱 봤더니 남의 집 앞마당이야. 그것도 캐라는데 깔아면 까야지 그랬고 그거 캐가지고 시멘트 들고 온 적이 있었거든. 그리고 가가지고 알아봤더니 이게 뭐였어? 우리 요즘에 시멘트 나오잖아. 그래서 시멘트의 원료가 석회암이죠. 그래서 거기 떨어뜨려도 CO2가 발생했던 거야. 알았지? 그 다음에 이제 답사 갔을 때는 막그 니네 스트로마톨라이트 1단원에서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들어봤지? 고고캔 사건도 있어. 스트로마톨라이트 딱 교수가 또 연락이 온 거야. 홍시가 때가 되었다. 맨날 때가 되었대. 교수님 어디십니까? 그래서 또 갔어. 이번에도 막 목적지가 한 3시간 반이야. 산골로 막간 거야. 갔는데 또한 1시간 탔어. 그랬더니 막 너무 막 목마르고 막 미쳐버리겠는데 이제 물이 나온 거야. 사막 속에 오아시스지. 너무 좋지. 그리고 거기서 막 물을 막 마시고 막 세수하려고 하는데 교수님이 잠깐 그 밑에를 봐라. 그랬더니 뭐가 있냐면 개울강인데 땅이 이렇게 있고 물이 이렇게 있는 거야. 물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여기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돌멩이들이 이렇게 있어. 돌멩이들이. 이게 뭡니까? 교수님 그랬더니 들어봐라. 그리고 딱 봤더니 딱 보니까 얘를 확대해서 그리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돼 있는 돌멩인데 여기가 이렇게 새카맣게 뭐가 이렇게 박혀 있는 거야. 가운데. 이게 뭐냐면 그냥 이 면에 새카만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께가 돌멩이 두께가 이러면 이 바위 두께에 새카만 게 이렇게 쭉 원통식으로 박혀 있는 거야. 그래서 교수님 이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가르침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게 선캄브리안 시대 때 살았던 스톰마톨라이트다. 그런 거야.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한반도 할때 배우지만 스투마톨라이트는 인천의 소청도 가면 있거든요. 근데 이 교수는 다른 데서 찾아낸 거예요. 교수님 이거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랬더니 어저께 다른 대학교 교수님한테 제보가 들어왔는데 여기 가면 스토마토라이트가 있다고 그랬다. 그래서 너는 이걸로 이제 논문 쓰면 석사 논문 끝이다. 그래서 아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해? 그래서 네? 빨리 캐야지. 네. 그래서 들으려고 했더니 뭐해? 그래서 네? 얌마 요것만 부셔갖고 요것만 빼와야지 그러는 거야. 그래서 옆에서 또 교수님 막걸리만 먹고 있고 나 혼자 이거 땅땅 당기 있잖아. 요거 잘못해갖고 힘딱 주면 이거 딱 깨져버려. 그럼 이제 교수님한테 욕을 엄청 먹는 거야. 그래서 통통통통 쳐갖고 이걸 빼내는 거야. 이렇게 해서 내가 12인가를 빼냈어. 그 차에 다 싣고 한 4시간 동안 일했던 것 같아. 그래서 막 너무 힘들었는데 집에 들어갖고 이제 교수님 교수실에다가 다 얹혀놓고 이제 집에 와서 막 샤워하고 나왔는데 반전. 교수님 부재 중 13등. 전화했지. 교수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인간인데 이런 얘기 해도 모르겠지. 아, 좀 순화시켜서 얘기하자. 야, 이 도그 베이비야! 막 이러는 거야. 응? 도그 베이비? 그래서, 아, 교수님 왜 그러십니까? 막, 나 이제 화가 나갖고 이제. 왜 그러십니까? 진짜로. 나도 이제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왜 욕을 하십니까? 막 그랬더니, 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욕을 할 만했던 거야. 아주 알고 보니까, 선생님이 욕을 통통통 쳐가지고 요것만 쏙 빼냈잖아. 알고 보니까, 요거는, 요 안에 있는 까만 물질은 이물질이고, 여기가 스트로마톨라이트였어. 그래가지고 이제, 한 1년 동안 내가 잠적해서 사건이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이제 논문 통과를 한 4번 걸렸어. 그러니까 나머지 2개 사건은 썰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요거까지 설명하고, 나중에 설명하도록 할게.